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초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원도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서 전주시 병선거구 후보자 세분을 초청해서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검증하기 위해서 마련된 시간입니다. 먼저 후보들을 좌석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주입니다. 네, 다음에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예, 그리고 새누리당 김성진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진입니다. 아, 네, 오늘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의 순서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토론은 맨 먼저 각 후보자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어, 다음에 사회자 공통 질문, 그리고 후보자의 핵심 공약을 점검하는 핵심 공약 토론. 그리고 한 명의 후보자가 주도권을 잡고 진행하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 토론에 앞서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에 대해서 정해진 답변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으로 제한됩니다. 아, 질문과 답변 제한 시간은 후보자 정면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고지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맨 먼저 후보자의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토론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 후보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성주 후보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은 극심한 경제 불평등과 심각한 사회 양극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모순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되어버렸습니다. 전북이 이렇게 된 것은 박정희이 일에 영남 정권의 지역 차별 정책 탓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서도 이것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당대표와 장관까지 보낸 분들이 과거에 전북의 정치를 주도했었는데 그동안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북의 새로운 희망을 일구어야 합니다. 김성준은? 기금본부를 이전시키는 국민연금법을 통과시키, 통과시켰고 탄소산업법을 통과를 눈앞에 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북을 발전시킬 새로운 사람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정동룡 후보님, 잘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전북 도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께서 너무도 크게 밀어 주셨습니다. 제가 성공할 때는 더 크게 지원해 주셨고, 제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는 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제가 부족하고 제가 모자란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한시도 잊은 적은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사람도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일어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전주를 발전시키는데 저의 모든 것을 쏟아 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성진 후보님 차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전주병 선거구에 출마한 기호 1번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김성진입니다. 여야의 경쟁이 전북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전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힘있는 여당 후보가 꼭 필요합니다. 저 김성진이 전북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전북은 야당의 독점 상태였습니다. 인물만 물갈이되었지 사는 것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전북 정치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일당 독주가 아닌 여야의 경쟁과 견제가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가 우리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찬스입니다. 새누리당이 아직 가슴에 닿았진 않, 않을 수 있겠지만 현명하게 투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의 기조 발언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공통질문 순서, 첫 번째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세 명의 후보자가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아, 답변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아,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도민들이 거는 기대 중의 하나는 전북 정치가 과거처럼 강하고 어, 또 힘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 그동안 중앙정치무대에서 전북 정치권의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보자들의 견해를 듣고 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정동민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자 말씀처럼 전라북도에 힘이 없다, 정치적인 힘이 없다, 목소리가 없다라는 것은 시내에서 늘상 듣는 얘기입니다. 자 정치에 힘이 있으려면 결국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가져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300명이나 됩니다. 300분지 1식을 맡아가지고는 10명 합쳐도 300분지 10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북산, 전북이 대표하는 리더십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음, 수년 동안, 어, 야당이 야당 노릇을 못했습니다. 야당을 바꿔야 정권 교체의 전망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기호 3번 국민의당으로 전북 정치 강팀을 만들어서 정동영이가 그 팀장을 맡아서 전북 정치를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 복귀시키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성진 후보님 답변 듣겠습니다. 역시 질문은 같습니다. 예, 정치가 무엇입니까? 뭐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쉽게 생각합니다. 정치란 우리 주민들이 잘 먹고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일, 그런데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매년 만 명에서 이만 명씩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난 젊은이들이 우리 전북의 힘을 약소시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지도자, 리더는 어떤 지도자나 저는 어, 지역만을 생각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또그 그 힘을 가지고 그 발전 약속을 지켜가는 정치인, 리더가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리더, 그런 리더 김성진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성주 후보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과거의 전북, 현재의 전북 정치가 힘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과거 집권 시절에. 당 대표와 장관과 청와대 중요한 지위에 있었던 당시의 전북 정치인들은 전북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도민들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단합을 통한 정권 교체이지 야권 교체를 부르짖으며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분열주의 지역주의 정당이 국민의당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정치의 변방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정치인들은 LH 공사를 빼앗겼지만 초선인 김성주 의원은 기금 본부를 이전시켰습니다. 이 차이는 기본적으로 전북에 대한 열망 그리고 진정성 그리고 의지의 차이입니다. 화려한 명성만 가지고 전북 발전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 대신 실제로 진정성 있게 실천할 새로운 일꾼이 전라북도 필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기조연설에 이어서 첫 번째 공통질문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 MBC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끼리의 핵심 공약 토론 시간으로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해 보는 시간입니다. 아, 토론 방식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먼저 한 후보가 자신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에 대해서 다른 두 명의 후보가 순서에 따라서 반론을 제기하고, 다시 발언권을 가진 후보가 재발론하는 방식입니다. 아, 합리적인 토론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공약에 대한 발언 시간은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 모든 발론과 재발론의 시간도 한 후보당 1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러면 핵심 공약 토론의 첫 번째 순서 김성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핵심 공약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네, 먼저 저의 모든 공약은 이 지역을 떠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저의 핵심 공약으로 지금 제가 내세운 것은 바이오 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전북대에 약대를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북대는 저희 지역구에 있습니다. 예, 정부는 2011년 약학대를 6, 6년제로 개편하면서 490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어, 보건의료 수급 인력 수급 전망에서도 보면 약 10년 뒤에는 1만 5천 명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전북대에다 에, 이 연구 임상 약사 위주의 약대를 유치해서 이 지역의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고 바이오 산업을 확대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아, 전북대 약대 유치에 대한 공약입니다. 김성주 후보님께 발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전북대 당국하고 약대 유치에 대한 정책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앞으로 우리가 먹, 전라북도 먹고 사야 될 새로운 먹거리 중에 바이오 의약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 것을 주목하고 정책을 내세웠다고 해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의 산업이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발전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 노드맵이 있어야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실제로 전북 대학에는 임상 시험 태가 시험 센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임상 시험 센터라고 하는 것은 전북대 병원과 성모병원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약이 개발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약품이 개발되면 임상 실험을 할수 있는 국가에서 지정된 딱두 곳입니다. 전북대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또 전북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바이오 식품 연구센터입니다. 바이오 식품 연구센터는 전북이 지향하고자 하는 식품 클러스터를 지원해 줄 수가 있고 배후 연구에서 지원해 줄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에서 식품 클러스터 식품 클러스터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바이오 사, 산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는 에, 이 영관된 사업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의 바이오 벤처 밸리는 1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시가총액 1초, 1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10여 개 업체인데 1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바이오 밸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동민 후보님의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주가 먹고 사는 데는 이제 여야가 힘을 합쳐야지요. 어떤 지금 박근혜 정부니까 새누리당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대학교는 작게는 덕진구의 중심이고 크게는 전라북도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전주가 먹고 사는데 지금 약점은 생산 경제가 약하다는 거거든요. 전주 경제는 주로 소비 경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먹거리와 관련해서 지금 전북대가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게 있어요. 한옥 캠퍼스, 한옥 컨벤션, 그 다음에. 에... 교양과정부의 전북대학교에 들어가면 판소리를 가르칩니다. 뭔가 특화된 것을 가지고 어, 전라북도 또 전주에 먹고 사는 것에 기여하겠다는 네. 것인데 그건 뭐냐면 은 전주가 관광경제를 일으켜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자는 것에 전북대학교가 부응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어, 약대를 유치하는데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 정부니까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는 것과 함께 전북대학교를 질문 1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제 공약 중에 하나가 전북대 앞에 대학로를 그 상상마당과 같은 기업이 후원하고 지역민이 만들어가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연결돼야 되냐면 지역, 전라북도에 들어오는 관문이 전주역입니다. 그래서 전주역세권부터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전주역은 우리 덕진구, 그 전주 병선거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전북대의 약대를 유치하면 어떤 어, 부가 효과가 생기느냐 하면 바이오 연구 센터를 만들고, 그리고서 바이오 산업 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고 우리 지역 젊은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네, 양질의 인야입니다 분이 감사합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어, 김성진 후보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 두 분의 반론, 재반론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순서입니다. 김성주 후보님의 차례입니다. 어, 핵심 공약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크게 핵심 공약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기금본부 이전으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혁신도시에 금융 타원을 조성하고 금융 중심지로 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라북도 탄소산업육성법을 통과시켜서 전주를 탄소산업의 중심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 시기에 계속 추진해왔던 덕진공원 건지산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서 한옥마을과 함께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면소로 만들어 1박 2일 도시 생태 관광 코스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 일이 가능하려고 하면 그동안 해왔던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전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 예. 어, 세 가지 공약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 다 기억하시겠죠? 네. 어, 정동규 후보님께 순서에 따라서 발론해 드리겠습니다. 뭐, 1분밖에 안 돼서 한 네. 가지만 묻지요. 어, 사실, LH 공사 빼앗기고 어, 눈물을 흘렸죠. 전북도민 모두가. 이제 빼앗기고 받은 게 국민연금에 기금 운용 법부란 말이죠. 그것은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공약, 이명, 어, 문재인 공약으로 해서 성사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불안해요. 그데 이것은 어떻게 지킬까? 이걸 지켜가지고 사실 서울, 부산 다음에 전주를 제 3의 금융 도시로 혁신 도시의 금융 타운을 만드는 것이 부푼 우리의 꿈인데 우선 지켜내야 된단 말이죠. 아, 김성주 어, 후보께서는 지금 이 공사화 움직임을 포함해서. 지금 중앙정부는 또 국민연금공단은 어떻게 하면 이걸 서울에 그냥 잔류할까. 이런 데 머리를 쓰는 것 같거든요. 이거를 지켜내려면 사실은 새누리당을 설득해야 돼요. 어?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김성주 의원께서는 네. 네, 박근혜 있겠습니다. 대통령과 네. 새누리당을 설득할 것인가. 예, 처음에 이 기금본부 이전 공약을 지난 2012년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만들 당시에 제가 전라북도 대선 공약 기획 단장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설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금융 기구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문재인 후보가 이걸 받아들였지만 문재인 후보는 낙선했고 박근혜 정부는 공약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이거를 끈질기게 정부 여당 청와대를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하고 싸워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국민연금공단과 기금본부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에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 당시에 했던 노력들을 저희들이 다시 할수 있을까 생각하고요. 만약에 제가 재선이 된다면 초선 때 불과 1년만에 이루어했던 성과를 더욱 더 확실하게 다져서 예, 전북을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공식을 네네. 시킬 것입니다. 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김성주 후보의 핵심 공약 토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성주 후보께 발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공약 저도 잘 듣고 예. 얘기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그 탄소산업지원육성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 해가지고 지금 사, 어, 법사위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을 발의할 때 어, 지금 우리 전북이 경북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조성해서 1조원으로 예타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경북에서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은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힘을 합치지 않음으로써 야당 법이다 전북 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지연되고 또 다른 전문기관에서도 이 법이 꼭 필요한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탄소산업법을 발의할 당시에는 경상북도가 우리가 똑같은 탄소, 탄소 프로젝트를 국제 과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떤 위기감이 왔습니다. 항상 TK는 남이 하고 있는 것이 좋으면 살짝 발을 거쳐서 뺏어가는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이 당시에 당연히 새누리당에게도 제안을 했지요. 그러나 저희가 거절당했고요. 작년 5월달에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특정 지역을 돕는 법안이라고는 이유였습니다. 앞으로 탄소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심산업으로 전북이 메카가 되려고 하면 여당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안이 그야말로 순수한 일자리 창출법안, 경제활성화법안이고 전라북도의 산업의 미래를 끌어갈 법안인데 정부 여당에서 이 서비스 발전법하고 연결시켜서 발목을 잡아버린 것입니다. 산업위를 통과시킬 당시에 저희가 정부 요구대로 법안의 내용을 대폭 수정해서 사실은 정부 안과 다를 바 없는데 법사에서 네, 한번 후보님 보고 거기까지 잡고 듣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핵심 공약 토론 마지막 순서는 정동영 후보 차례십니다 본인 핵심 공약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전주가 살려면 자영업자가 잘 살아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잘 살려면 전주가 관광 도시로 발돋움 해야 합니다. 관광 도시의 축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한옥마을 이미 천만 명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종합 경기장을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년 내후년이 전라도 탄생 천년입니다. 신라 천년 밀레니엄 파크가 있습니다. 경주에. 자, 전라도 천년. 내년 어, 대선 국면입니다. 대선 공약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종합 경기장 경기장에 있는 3만 평 항공 사진을 찍으면은 여기가 전주의 정중앙입니다. 한옥 마을에 찾아오는 천만 명. 전주 밀레니엄 파크 종합 경기장을 중심으로 한이 관광 축을 가지고 소비 경제 관광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전주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먹고 살게 만들겠다. 이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한옥마을 19년 전에 폐지될 뻔했습니다. 해제 발표했었습니다. 이것을 되살리고 부활시킨 네, 사람이 부부님 거기까지. 예 설명 듣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성진 도보께에 먼저 발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한옥마을은 도시를 어, 재구축하고 예, 하는데 굉장히 좋은 성공 사례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리모델링하면서 살아, 새로운 어떤 상공인을 어, 만들어내고 소상공인들이 자리할 수 있게 만들어낸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어, 실제로 우리 덕진구에도 그렇게 해야 될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곳도좀 알아보셨는지 예, 금방 말씀드린 예. 대로 전주는 하나입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사람이 찾아오는 동네는 잘 삽니다. 사람이 떠나는 데는 잘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빅데이터, 컴퓨터로 계산해 보니까 970만 명이 왔어요. 자, 이온 분들이 근데 관광객이 아니고 유감스럽게도 방문객이에요. 관광객은요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공연 보고 그리고 잠자고 그럼 돈을 쓰잖아요. 이렇게 하면 관광 경제가 삽니다. 제주도에 공장 없잖아요. 감귤 농사 짓고 어, 관광으로 잘 먹고 삽니다. 그런 것처럼. 전주경제가 한옥마을에 찾아오는 970만 명의 사람을 관광객으로 만드는데 시청, 도청, 도지사,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모두가 도 시민사회가 합쳐서 이 초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인이 제시해야 할 비전이고 앞으로 전주가 자영업자가 잘 살고 또 청년 일자리가 넘치는 그런 도시로 어 만드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좀더 쓰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덕진구에서 시, 실제로 어, 그 역세권을 재개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도청 소재지에서 철도길 넘어서 농사만 짓는 동네는 전주밖에 없어요. 네. 너무 서쪽으로 서진 서진했는데 이제는 철길밖에 동북부 버려진 방치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네, 아, 네.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드리고요. 아, 네, 이번에는 김성주 후보께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관광 경제에 주목한 것은 아주 적절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관광만, 관광 서비스 산업만 키워서 지역이 먹고 살 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 중요한 것은 산업,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 대한 미래를 분명히 만들고, 그거와 함께 관광 서비스 발전시키는 것이 지역 경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옥마을과 중학경기장 두 개를 드셨는데 산업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그동안에 도의원 때부터 해온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덕진공원 건지산을 세계적 명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뉴욕의 센츄럴파크가 103만 평입니다. 덕진공원 일대가 106만 평입니다. 저는 여기를 뉴욕 센츄럴파크를 능가하는 저 도심 생태공으로 원 만들 수 있다는 비전을 갖고 해왔습니다. 근데 경기장 방금 말씀하시는데 불과 3만 평인데 여기에 한옥마을의 버금가는 어떤 관광 플랜을 세울 수 있는 건지 네, 답변해 병원님.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신라 천년 밀레니엄 파크가 있습니다. 아, 자, 대한민국에서 어, 천년된 전라도, 천년된 지역은 전라도가 처음입니다. 이걸 국책산업으로 해서 전주의 이 상징물이 없지 않습니까 아, 랜드마크를 정중앙에 있는 종합경기장에 갖다 놓아서 이 관광경제가요 생산경제 중에 최고의 생산경제입니다 제주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천만 명이 만 원씩 쓰면 천억 아닙니까 십만 원씩 쓰면 일조 경제입니다 단군이래 전주에 일조 경제가 탄생한 적이 없습니다. 아, 탄소 산업도 더 확장해야 하고 여러 제조 분야에 대해서 노력도 기울여야 하지만 초점은 하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희망이 생긴 거거든요. 주말에 남부 시장 한번 가보시죠. 발티들 틈이 없잖아요. 자 경기전 앞에 교동풍남은 사람으로 넘칩니다. 이게 희망증거 겁니다. 제비가 찾아온 거거든요. 자 이것을 돈으로 네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저희가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아, 역시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세 명의 후자가 보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이고요. 답변 시간은 1 분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전주종합경기장 문제입니다. 아,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아,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죠. 아, 이 때문에 아,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서 애써 확보했던 국비를 예, 반납하고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예, 발생을 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컨벤션센터를 포기하고 새로운 개발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컨벤션센터가 역시 적합하다면 국비 지원과 민자유치 등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또이 어,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후보자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이번에는 김성주 후보님 먼저 듣겠습니다. 예. 그 전주에 부족한 것을 꼽는다면 숙박시설, 제대로 된 호텔과 컨벤션 시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랫대원 시민들의 요구였고 저희도 그걸 같이 주장하고 대변해 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종합 경기장 부지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그 개발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지입니다. 과거의 이전의 시장은 이거를 공공이 개발하는 방식과 민간 참여 이두 가지를 병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장은 그 방식 대신에 전주시가 개발을 주도하고 필요하면 민간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하고자 한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개발에 있어서의 공공의 주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지나친 상업화로 가서도 안 되겠지만 또 상업적인 것을 배제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입니다 네, 전... 거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정동훈 후보님 순서입니다. 네, 저는 도지사도 옳고 시장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어, 도지사께서 롯데 쇼핑몰을 집어넣는 걸 추진을 했단 말이죠. 근데 시장은 어, 이거는 자영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많으니까 공원 으로 가자.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측면도 또 같이. 그러면 이게 지금 종합경기장 문제가 10년 됐잖아요. 10년 끌어왔는데 이제 그 국제회의장 예산을 정부에서 70억이나 주었어요. 네, 결국 핑퐁 하다가 작년 말에 반납했어요. 정치력 부재입니다. 자, 지역 국회의원이 도지사, 시장 또 전주의 국회의원 세 분이나 되니까 모여서 또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뭔가 방향을 만들어야죠. 제가 제시한 건 뭐냐? 전라도 천년입니다. 전라도 천년, 국책 사업으로 만들어서 네, 역시 어... 네, 시간이 됐습니다. 네. 아,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주 종합 경기장 개발 문제에 대해서 이이 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후보님들 자리입니다. 네, 저는 원래 원한 전라북도가 제시한 원안대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전제가 돼야 될 것은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먼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쇼핑권도 확보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행사를 할수 있는 컨벤션 센터, 그 다음에 대학로와 연계된 예술 공연 센터가 첨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로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자원 조달 문제인데 실제로 옛날에 그 전북도가 아니면 전주시가 계약을 했었던 곳이 롯데 쇼핑입니다. 컨벤션센터만 가지고는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쇼핑몰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됩니다. 예.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세 분의 네.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 네, 토론 시간이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은 지금 전주 MBC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오늘 토론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후보자끼리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유권자들께서 가장 관심있게 또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한 분에게 각각 8분씩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잡은 한 후보가 이 8분의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상대방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집중적으로 상호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다만, 합리적인 토론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는 후보는 한 후보에게만 집중되지 않게 조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효과적인 토론이 되기 위해서도 질문은 가급적 짧게 해서 상대 후보와 충분한 답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점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순서 정동영 후보십니다. 먼저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김성주 후보에게 묻고 다음에 김성진 후보에게 하고자 종합경기장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뭐 얘기해,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반납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난 정치라는 게 조정인데, 저 같았으면 조정을 했을 것 같아요. 어, 어떻게든. 그래서 어, 지금 이 종합경기장은 제가 전주국민학교, 전주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국체전 44회 때 지인, 음? 44회 전국체전 때 지었어요. 시간이 이제 오래 흘러서 정말 종합 경기장으로 수명을 이제 다 했는데 이게 3만 평이라는 건 거대한 부지입니다. 그것도 도심 한복판이거든요. 그래서 11년 전에 강현욱 지사 시절에 이것은 이제 전 전라북도 건데 전주에 이렇게 에, 그 임대를 해준 거죠. 그래서 추진을 해 왔는데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새로운 비전을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뭐냐면 전라도 천년에 이걸 국책사업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전주에 관광객이 오는데 이걸 지금 수용을 못 수요를 다못 채우거든요. 마을에 잔치를 하려면 다 상도 차려놓고 손님을 맞아야 되는데 전주는 손님이 먼저 와버렸어요. 와 보니까 잘 때도 없지 주차할 때도 마땅치 않내도잘안 되지 그런 거거든요. 이걸 다그 시와 도와 정치권이 한 덩어리가 돼서 관광 경제를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 전주 종합 경기장 부지 3만 평은 시민의 지혜를 모아야 된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세계적인 그 꽃들을 기화 요철을 다 모아서 꽃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교동 마을에 온 분들이 이 꽃밭을 보러 종합 경기장 그 3만 평에 와서 어 이렇게 관광을 할수 있게 하자 하는 아이디어도 내고 우리 시민 사회 아주 여러 가지 그, 성숙된 기획 역량과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행정이 먼저 그냥 앞장서서 주도해 갈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그 중간에 서고, 그 다음에 행정과 시민이 함께 역량을 모아서 잘 설계를 하면 대한민국의 도시 관광이 되는 데가 전주밖에 없습니다. 전주밖에. 어디 대전에 가서 백화점 구경을 하겠습니까? 광주에 가서 뭐 아파트를 구경하겠습니까? 전주에 그래서 이제 근대 풍경, 조선 역사의 흔적을 느껴, 느껴보고 싶어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영업자가 잘 사는 전주, 또 청년 일자리가 넘치는 전주. 한 가지 예만 들을게요. 30대 젊은이 둘이 그 교동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고 한복 대여 사업을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주변에서 말렸어요. 아, 요새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근데 냈어요. 대박 났잖아요. 무려. 50군데나 지금 한복 대회 좀 생겼거든요. 지난주에 인사동 광화문에 가보니까 서울도 사진 찍고 한복 입고 하는 그런 구시더라고요. 말하자면 전주의 문화가 서울로 상륙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광 경제가 전주가 먹고 살 것이다. 관광 경제를 위해서 종합경기장 3만평 부지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준 돈도 반납했다. 그래서 김 후보께 묻는 것은 그 조정 역할을 좀 하지 그랬느냐,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뭐, 전주시하고 전라북도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시장과 도지사가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서로 간에 의견이 맞서온 어떤 묘한 전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주의 세명의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와 시장과 상당히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둘의 기본적으로 개발 방식과 주체, 재원 조달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임 시장은 도심 한복판에 호텔과 컨벤션과 그다음에 쇼핑몰과 같은 상업시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호텔과 컨벤션은 좋은데 상업시설은 전주에 있는 다양한 지역 상권의 보호를 위해서 대기업이 들어오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희 전주의 세 명의 의원들은 지역 상권과 소상인 보호를 위해서 전주 시장의 견해가 맞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저희가 시장편을 들어주느냐, 도지사 편을 들어주느냐는 아주 묘한 구도에 놓이게 되었고, 이거는 저희가 개입하기보다는 도지사와 시장이 행정적으로 충분히 절충해서 합의에 이룰 것을 원하고 대화를 시도했는데. 잘안 됐습니다. 그건 굉장히 저희로서 아쉬운 대목이고요. 이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냐는 것인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도와 시가 갈등을 빚는다면 또 다시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한 것을 다시 또 해서 이 사업을 재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 때 나온 많은 민의들을 좀 모아서 다시 한번 도와 시가 이 문제를 잘 합의할 수 있도록 그런 정치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2분 반인데 우리 김성진 후보께도. 네. 사실 LH 공사 뺏긴 건뼈 아픈 거고 네. 참그 음, 우리 도민들의 네. 상처를 준 건데 네. 또 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게 이제 이걸 황금을 낳는 거위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네. 네, 사실 새누리당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서울, 부산, 전주 3대 금융 도시에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네. 증권사, 자금운용사가 500개나 돼요. 네. 이, 이분들이 출장 와야 되지 불편하면 여기 지점 내야 되지 해외 손님도 오게 되지. 회계사, 컨설턴트, 변호사 이분들이 전주에또 관광 경제와 결합된다면 하나는 관광, 하나는 이 연금 기금 운용 본부 금융타운 이게 전주의 희망이란 말이죠. 자 어, 새누리당의 어? 후보로서 어떻게 연기금 어, 이 국민연금 운용본부를 서울로 어, 잔류시키려는 청와대 참모라든지 새누리당 내부의 분들은 어떻게 설득하실 것인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사실 그 아까 제가 계속 들으면서 김 김성주 후보께서 자기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개발공사가 따로 있었을 때 저희가 토지개발공사가 전주에 있기로 하고. 주택공사하고 기금관리공단이 진주로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LH로 합병이 되면서 예, 토지개발공사가 진주로 가는 대신에 그러면 진주로 확정돼 있었던 우리 연금관리공단이 전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이미 돼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그때 대성공약 때 저희는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7조에 보면은. 그, 정관에 소재지를 둔다라는 얘기 대신에 전주, 전라북도에 둔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북 안주에 두겠다 해서, 에 그때 그 민주당이 얘기했었던 그 자기들 공약이었는데,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먼저 그걸 법제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 어떤 얘기도 있었지만, 어 2015년 8월 17일에 이 박윤옥 서울로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어, 시도가 있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당의위원들이 찾아가서 말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지 않겠다 어, 하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 간사입니다. 국회, 거기서 막으면 막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대한 것은.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정동영 후보께서 주도하신 주도권 토론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8분의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고요. 네, 이제 다음에는. 두 번째 김성진 후보님 잘하십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저는 정동영 후보한테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분한테 같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탄소산업단지가 사실은 전북의 미래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기간산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탄소산업 조성된 게 1900, 아니 2006년도입니다. 김한주 지사가 주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드머니를 조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20억 원을 정부에 김한주 지사가 요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조를 구한 것이 정유부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20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50억 원 정도로 제가 따준 걸로 제가 들어, 듣고 있습니다. 그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2008년에 우리가 그 효성과 대량생명 공동 R&D MOU를 체결을 하고 어, 그 다음에 2012년 8월이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탄소산업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탄소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뭐냐면 친환경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도에 환경을 저해 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합당한 거였고, 그리고 통산자원부에서도 탄소소재가 혁신소재로 부각된다는 점, 그 다음에 탄소산업이 어떤 연관 효과, 그 다음에 기술적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감안해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내실화를 위한 여러 가지 법제적 노력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해서 전북을 탄소산업 창조 경제의 생태계로 선포를 하고 탄소산업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우리 새누리당 이 당에서도 실제로 그런 탄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 탄, 그~ 효성 탄소산업단지 공장도 방문했고 그다음에 중앙당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관련 산업을 얼마나 많이 유치할 수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힘을 실어야 됩니다. 예. 또 하나는 메가탄소밸리 조성에도 굉장히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히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했는데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는 어, 그 부분이 어느 한 당, 당한 지역 그 의원의 치적으로만 돌릴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 함께 해야죠. 어, 네. 우리 김성진 후보께서 2010년도에 있었던 비화를 또 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에 김한주 지사님이 아니고 어, 송하진 시장에 아, SOS를 네. 보냈어요. 네. 말하자면. 탄소섬유에 관한 예산을 기재부에 이제 20억을 올려서 열심히 로비도 하고 했는데 전액 삭감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회로 넘어와야 어, 그될 텐데 18대 국회죠. 어, 방법은 청와대를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데 청와대 주인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이명박 후보에게 패한 이후 청와대에 연락할 때도 없고 사실 어, 뭐 선이 있는 건 아니죠. 어, 최중경이라고 경제수석이었습니다. 왕수석으로 불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이었습니다. 어, 찾아가겠다고 어, 전가를 넣었습니다. 네.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전라북도를 위해서, 못 사는 전라북도를 위해서 꼭한 가지만 도와달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 대통령에게 패한 정동령이지만, 말이 막히시네요. 예. 예, 목이 메이시다 니까 최중경 수석으로부터 전갈이 왔습니다. 50억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단소산업의 종잣돈은 정동영이가 만든 셈입니다. 자, 이제 지적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뭐냐? 팔복동에 갔더니 이, 뭐 도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농지를 공장으로 만들어서 어? 몇백억, 천억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팔복동 주민들은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 거대한 공장에 150명 일하는데 전주 사람 몇명 되지도 않고 아, 네. 결국 네.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거기에 이제 협력 업체가 오는 거거든요. 협력 업체 이것은 도와 시와 정치권과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서 힘을 합쳐서 어, 탄소섬유 공장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전주의 일자리가 돌아가고 전주의 경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는 이것을 앞으로 해야 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거기까지 말씀하시요 예, 네, 제가 일단 거기다 조금 더 하면은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전주시 산하로 되어 있는 한국탄소 융합기술원을 정부 출연 국책연구소로 전환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분께 아예 네. 주도 권 투로는 한 분에게만 질문이 가능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김성주 후보께 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두 분께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전북 정치가 이렇게 낙후된 것은 실제적으로 여야의 경쟁구도가 없었고 견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김성주 후보께서도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야당이 30년 독점을 했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DJ 정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도 우리는 발전하지 못했다. 저는 김성주 의원의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야의 경쟁이 없이 지역은 발전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 그 지자체 전체 인구 동향을 보면 10년 동안 10만 명 이상 감소한 지역은 우리 전라북도 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전북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매년 만 명, 이만 명 빠져나가고 만 명에서 만 이천 명 정도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이 실제로 노인화 되는 속도도 빠르고 노령화 되는 비율도 굉장히 빠르, 높습니다. 전국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북이 정말 발전을 하려면은 여야 경쟁구도가 만들어져야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나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전라북도에도 꼭 여당 국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성주 후보께서 어떻게 예, 생각하시는지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먼저 그 타박기 전에 우리 네. 저 정동영 후보님께서 그 오늘날 전주의 탄소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MB 청와대에 국비로 요청해서 받아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기금법무 이전 관련돼서, 김성주 후보님께서 법안 발의를 새누리당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야당의 공약을 무력하기 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만들었던 네. 거였다. 이렇게 아, 네. 네. 8분의 <laughs> 답을못 해버렸네. 아, 예, 예. 아, 바로 이어서 이제 또 김성주 후보님의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예. 이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신 미진한 예. 부분은 그 말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어, 주도권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 김성주 후보님, 후보의 차례입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먼저 정동영 후보님한테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성주 후보님한테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어, 정동영 후보님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시죠? 또열린우리당의 창당의 주역이셨고요. 또당 의장과 통일부 장관을 여기만 어떤 면에서 보면 참여정부의 2인자 또는 황태자라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정동영 후보께서 본인이 친노패권 정치의 희생양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친노패권주의와 화를 싸워왔다 친노패권주의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번에 덕진에 출마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선 패배 후조 동작을에 출마한 거에 대해서도 항변을 하시는데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비교적 야권이 우세적인 동작을 해 당이 공천을 준 것이고 문제가 됐던 것은 비겁하게도 새누리당이 정몽준 의원을 표적 공천했던 것이 문제됐던 것이죠. 그런데왜 새누리당을 비난해야지 왜 민주당에 그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비난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강남을 경우에는 당시 19대 총선에는 우리가 제1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호남의 3선 이상의 중진급 의원들은 전부 다 수도권 차출론 또는 험지 출마론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전남의 김효석 의원도 서울로 갔고요. 그리고 군포에서 재선한 김부겸 의원은 험지인 대구로 갔습니다. 또 김영춘 의원은 부산으로 갔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전북의 정세균 의원도 일찌감치 종로 출마를 결정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정동영 후보께서는 당시 덕진에 계속 나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늦게서 수도권으로 움직였는데, 그래서 결국은 비교적 험지인 강남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근데 두 가지 경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작년에 있었던 재보선에 관악을에 출마한 것은, 이것은 정말 험지 출마하신 것인지, 아니면 누가 등을 떠밀어서 나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동영 후보님께서 계속 "내가 친노 핏급 패권주의 희생양"이고. 그래서 심판학에서 출마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나 사실상을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평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권이라는 말이 어렵거든요. 패권은 뭐냐면 공존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은 무조건 감싸고 자기와 편이 다르면 일단 찍어내는 거지요.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전 선거에서 신건의원 강봉균 의원, 조배수 의원, 정동영 어, 친노 패권 세력에게는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배제하거나 제거하거나 어, 강남출마를 압박했을 것입니다. 패권이 나쁜 것은요, 패권으로 가면요, 정권을 못 잡아요.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DJ DJP를 하니까 정권을 잡지 않습니까? 아, 말하자면. 야당은 사실 전라도가 뿌린데 이 야당을 부산 경남 사람들이 잡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호남을 포용한 게 아니라 호남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이제 나쁜 패권인 것이지요. 우선 야당이 정리돼야 정권 교체 희망이 저는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패권을 정리하는데요. 자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호남 정치의 주인은 호남인데 호남 광주 전남 전북 모두가 다 주민들이 친노패권. 작년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버티고 있을 때예요. 광주 전남 의원들은 일어나서 일어나서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북에서는 전부 전부 한 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본인이 어쨌든 문재인 대표에게. 밑 보이지 않아서 공천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대단히 이 실망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정치가 이제 서야 합니다. 어? 문재인 이원한테 부탁해서 전라북도가 어떻게 잘살수 있겠습니까? 전라북도 잘 사는 건 전라북도가 내 몫은 내가 챙겨야 되는 거죠. 내 밥그릇, 내 밥은 내가 짓고 내가 챙기는 것이다. 예, 그것을 정동영이가 예, 예, 하겠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 하셨습니다. 문재인한테 잘 보여서 공천 받으려고 한다. 지금 문재인이 민주당 내에서 공천의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은 불출마했고요. 그리고 모든 공천은 당 의장도 총선 때해보시아시겠지만 시스템에 대해서 이러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러면 열린 우리당 시절에 공천 받은 분들은 다. 우리 정동영 의장님한테 잘 보여서 공천 받으신 건가요?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정동영 후보님처럼 전라북도가 키워낸 큰 인물들이 왜더큰 곳에서 상대인 새누리당과 경쟁해서 승리하는 길로 가지 않고 지금 노무현과 김부겸의 여 길로 가지 않고 왜 이인제의 길을 걷느냐 이거에 대한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명분이 약하니까 친노 패권 심판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동구분이 제가 친노입니까 정세균 의원이 공천 도와주었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십니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 그러니까 그 저는, 저는 경선을 통해서. 저는 경선을 통해서 되었고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됐는데. 누가 그러면 제가 그렇다고 하면 지난 총선 때 제가 전략 공천을 받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김성주 의원을 도 의원을 시켜주지도 못했고 국회의원을 밀어주지도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세균 의원이 대표 시절에 전략 공천으로 도 의원 시켜주었고 국회의원 밀어줬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제 서울로 네, 그, 그, 갔다는 것을 예. 얘기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성주 후보님은 음, 좀 얘기하기가 뭐한거 아닌가. 제가 그래도 이 강남으로 갔기 때문에 김성주 의원이 오늘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laughs> 그 정동영 후보님께서 가시면서 좀 후보를 좀 키워주고 밀어주실 것이지 한밤중에 유종일 교수를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 밀어라고 덕진의 시도원들 모아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지난 얘기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제가 그냥 한 가지 시간이 남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의 제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성실하게 예, 도의원. 때부터 해 오던 복지 분야를 자기의 전공 분야로 삼아서 잘 특히 어르신을 섬기는 일을 잘해 왔다고 예,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제가 기금 본부 이전을 성사시킨 거에 대해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아주 큰 일을 해냈다고 칭찬해 주셨고 뭐 어느 방송에 토론회에 가서 공개적으로 저 칭찬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거는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보건복지의 간사로서 역할을 잘 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근데 어쨌든 그 연금본부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 문재인 후보의 공약, 그것을 지키게 한 전라북도 도민의 공이 제일 컸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선거는 내가 당선되고자 하면 누군가 떨어져야 됩니다. 정동영 후보께서 이번에 선거에 당선되자고 하면 열심히 활동해온 김성주 후보가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열심히 이러한 후배를 좀 도와주고 키워줄 것이지, 왜 덕진에 나와서 저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대신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시는지, 정말 그 듣고 싶었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 네. 주도권 토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laughs>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 제가 혹시 시간이 남으면 마지막에 한번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어, 뜨거운 주도권 토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MBC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아, 네, 주도권 토론을 들으셨습니다. 아, 이번에는 다시 공통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공통질문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역시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세 명의 후보자가 각각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아, 후보자 간 답변 시간은 각각 1분 드립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특히 이 에코시티 쪽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고분양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주시 아파트 고분양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주시 내에 아주 큰 이슈가 되었었죠. 특히 현재 조성 중인 에코시티 분양가는 전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기도를 기대를 밑도는 생생내기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야 된다는 의견 또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김성진 후보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제가 그 전주시 분양가 문제는 실제적으로 예, 분양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행정이 거기서 지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걸로 생각을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모 시원이 그 시의회에서 질문한 것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비 토지조성비가 170만 원 평당 그다음에 또그 건축비 56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780만 원 정도 가 분양가로 적정을 한데 지금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게 790에서 800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또 거기에다가 이 만성동 아파트는 810만 원에 지금 분양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 서민 어 네. <laughs> 예, 시간이 됐군요. 예. 어, 다음에는 김성주 보님 답변입니다. 예. 사람에게 필요한 게 의식주인데요. 특히 주 주거권은 이제 인간의 기본권에 속합니다. 이제는 집을, 아파트를 투기와 재상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것은 끝내야 됩니다. 주거권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기본권으로서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이 분양가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행정에 개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전주시가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800만 원 이상으로 오르려고 하는 분양가를 어, 붙잡아 놓은 것은 저는 잘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거를 통해서도 못, 해결되지 못하는 주거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정부처럼 여전히 에, 이 주택 경기 활성화를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수단으로 쓰던 이런 처방을 이제 끝내고 국민의 기본권이 주거권을 확보하는 주거복지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네. 김동동 후보님 답변 듣겠습니다. 전주의 평당 800만원, 1000만원 아파트는 비정상입니다. 며칠 전에 전주시의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송천동 에코시티 업체에서는 거의 900만원을 요구했어요, 분양가를. 이걸 이제 90만원 정도 낮춰서 795만원, 800만원 돈으로 했는데 이것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지금 국방부 땅이 45만 평평 평당 조성비까지 해서 100만원 돈이거든요. 그다음에 아파트 평당 짓는데 400만원, 잘 지면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땅값 100만원에 건축비 400만원, 500만원이거든요. 플러스 어, 업체의 이익, 600만원을 넘어서는 이건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생각해보십시오.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강남구에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보금자리가요. 강남구에 900만원에 분양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900만원에 분양할 수 있는데, 어떻게 천주의 아파트를 1000만원, 800만원, 이건 비정상입니다. 이 분양원가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고 분양가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파트 분양가 에 대한 이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 공통 질문 넘어가기 전에 에, 저희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도권 토론 때 못다 하신 말씀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 각각 30초 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주 본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김성진 후보님 한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그... 탄소산업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새누리당의 협상 전략 때문입니다. 아무 이견과 쟁점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부의 수정 안입니다단딱 하나, 전라북도를 위한 법이라는 것, 야당이 발의했다는 것 때문에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발목잡기 아닙니까? 진짜 일자리 창출법, 경제 활성화법에 대해서 왜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건지, 김성진 후보님이 책임질 위치는 아니지만,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새누리당에다가. 네, 예? 어, 아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모르고 네. 제가. 어, 야, 예. 네. 어, 그런 시간을 좀주십시오주성 네. 보님의 예. 주도권들은 30초 시간 제공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 사실은 제가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여기에서 선출이 된다면 제가 가서 그 법을 통과시키도록 그 새누리당을. 에, 설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김성주 의원한테 드렸었던 질문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략도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로 새미당 국회의원이 필요합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필요한데요. 지금 <laughs> 현행 그 지역구 중심의 소선거구 제하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권역별 필요대표에 네? 도입하면 되는데 반대해서 안 되는 거요 김성주 원이 반대해서 안된거아니에요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 정동영 후보님의 지도권 토론 30초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자영업이 되는 데가 잘사는 동네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거제 가면은 좀 비교적 됩니다. 울산 가면 좀 됩니다. 창원 가면은 저녁에 불이 환해 돼 있어요. 되게 이제 제조업 중심이죠. 그리고 하나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관광 경제로 자영업이 됩니다. 나머지 도시들은 다이 정말 자영업 때문에 어려운데 전주가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전주가 관광 경제라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여야 모두 시도 정치권이 함께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거듭 강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도권 토론회 30초 기시간을 더 드렸고요. 아, 네.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정주병 후보자 세 분의 정책과 비전을 들었고요. 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토론을 정리하면서 아, 마지막으로 드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들 이 마무리 발언 1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발언 순서는 기조 발언과 반대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균 후보님께서 마무리 발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여야의 경쟁이 지역을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전북을 발전시키는 그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가 이 전북에도 꼭 필요합니다. 제가 대학 교수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10명 중 4명이 일자리가 없어서 이 지역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전북에서 행복하게 살고, 살게 하고 싶습니다. 지역을 무시하고 중앙 정치만 하는 말꾼들은 이제 안 됩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전라북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북의 목소리를 제가 새누리당 중앙에 알리고, 예. 여당 내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오로지 전북만 바라보겠습니다. 기호 1번 김성진을 꼭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정동욱 후보님입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전북 도민 여러분,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전주를 섬기고 싶습니다. 낙후된 내고향 전주와 전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전주를 자영업자가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관광 경제가 불처럼 일어나는 도시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전라북도 정치인 10명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도지사와 시장과 함께 전라북도 경제팀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아서 전주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무한한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성주 본님 예. 전라북도 도민의 열망을 누구보다도 가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야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일수 있는 힘입니다. 전라북도 도민이 바라는 것은 전북 정치가 아니라 전북의 발전입니다. 과거의 전라북도의 낙후에 대한 책임이 우리 도민들한테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벗어날 힘은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전 김성주는 지금까지 전북에서 태어나서 전북에서 살면서 활동해 왔습니다. 단한 순간도 전북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일꾼들에 의해서. 변화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이제 전라북도가 키어야될 사람은 김성주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탄소산업을 발전시키고 기금본부를 지키고 전라북도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세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아, 전주 MBC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후보자 초청토론회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세 분, 전주시 병후보 세 분의... 기조발전을 시작으로 마무리 발언까지 토론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된 TV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전주시 병선거구 유권자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해봅니다. 전주 MC 초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45분부터 완주 지난 무주장수 선거구 토론회가 같은 시간에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세분 후보자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